걸그룹 5050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어트랙트 측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.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언론의 워너뮤직 코리아 윤 전무와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해 그간 추측뿐이던 배후 세력을 구체화했다. 공개된 녹취 파일 내용에는 워너뮤직 코리아 윤 전무가 전홍준 대표에게 안성일 대표한테는 전에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. 이에 전홍준 대표는 전 못 들어봤다. 바이아웃이라는 게 뭐예요? 라고 물었다. 바이아웃은 프로축구 등 스포츠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선수와 소속 구단이 일정한 금액을 정해두고 그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하는 구단이 있으면 바로 선수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의미한다.